못배기게 참견하고 나서는데 초크만 떴다 하면 모두 맹훈련 그립. 끝까지 따라붙는 초크의 집요함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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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들도 두 손 두 발 흔들었다. 그러니까 저런 거 짜증나죠. 치고 싶은데. 아유 독한 놈. 네, 시합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훈련을 매일 시켜줘야 돼요.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회원분들이 마주분들이 안 오시고 하면 운동 시킬 때 저희도 한계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초코 도움을 많이 받죠. 말몰이견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초코. 또 말이라도 봤나 싶었더니 야야야 너 어디를 들어가니? 밥통 아니에요? 말만 봤다 하면 뛰쳐나가는 게 일상인지라 말 못할 고충도 많은 듯. 아, 물 좋아하는 리트리버 아니랄까봐 그냥 지금 셀프 냉수 마찰 중이다. 발에 불났나 봐요. 아유, 물 좋다, 물 좋다. 더웠어요. 근데 물이 이렇게 찝찝하냐. 아유, 그냥. 아우, 제 차 더러운 물에 들어가는 것 봐. 물 속에 입수하고서도 말 보이는 쪽으로 자리까지 고쳐하는 녀석. 이야, 초코의 모든 일상은 말에 맞춰져 있다고. 어? 맞다, 맞다. 그리고 뭔가 생각난 듯 불이 나게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말을 어디론가 몰고 가는 초코. 말 풀 뜯어먹는 시간까지 챙기는 신통방통한 녀석. 오, 자기 배는 고파도 말들 배고픈 건 못 참는다나 뭐라나. 아이고, 배가 고팠는지 입놀림이 예사가 아니다. 그 모습에 초코도 한 입 거들고 나섰는데 맛이 없잖아요. 자, 이것이 이제 개가 풀 뜯어먹는 리얼한 현장이다. 진짜 속담이 나오네요. 가만, 그런데 초코는 어쩌다 말들과 함께 이렇게 각별한 생활을 하게 된 걸까? 예뻐. 3개월 때 승마장에 입양한 초코. 무료한 일상 속 녀석을 사로잡은 건 승마장을 뛰노는 말과 훈련사들의 모습이었다. 제가 훈련시키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조교 마냥 막 운동 막 시키고 하니까 말들도 이제 초코 말도 잘 듣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잘 따르기도 하고 초코가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비했다. 초코만의 말몰이 훈련 비법. 리얼 기대되는데요? 함께 달릴 땐 안전을 위해 반드시 1m의 간격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. 또한 항상 앞서 달리는 법 없이 뒤에서 몰아주는 게 중요하다. 뿐만 아니라 말이 방향을 틀었을 땐 순발력 있게 채이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도 초코만의 장기.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훈련하며 키워온 초코의 말 근육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최고의 비결이다. 하루 종일 승마장을 누빈다는 초코. 대체 그 활동량은 얼마나 될지. 자, 만보기를 이용해서 해보기로 했다. 놓자마자 운동장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녀석. 오, 순식간에 말들이 달리는 곳으로 합류하는데 와, 속도도 절대 말에 뒤지질 않는다. 15분 뒤 지칠 법도 한데 여전히 초코의 체력은 그대로인 듯. 자, 녀석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을까? 얼마 뛰었어요? 초코 보자. 3,000보 가까이 나왔는데요. 우와, 초코의 목에서 만보게 쉴 새 없이 흔들렸다. 얘가 말처럼 뛰어다니면 어떡해. 발 좀 보자. 그래. 자, 어디 체력은 받쳐준다지만 아이고, 발굽 없는 발바닥은 닳고 달아서 이 정도면 위험하지 않을까? 좀 쉬어. 그 넘치는 혈기 좀 잠재우라고 초코에게 반강제로 휴식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허허, 지나가는 말만 쳐다봐도 나가고 싶어 안 달라는 녀석. 발만 동동 구른다. 아니, 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날 갖고 그래. 내 발바닥이야, 내 발바닥. 풀숲 넘어 말 엉덩이만 보고도 이성을 잃는 녀석. 굉장히 이렇다 보니 자유로이 뛰노는 편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. 자기가 말인 줄 알 수 있어요. 아유, 어찌나 빠른지 그냥 벌써 안 보인다. 뭐요, 초코야! 다시 자유의 몸이 되자 바로 말몰이 훈련에 돌입하는 초코. 초코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. 함께 달리며 훈련하는 1대1 개인 교습이다 보니 훈련 효과는 한마디로 최고다. 최고! 핏줄 봐. 보신 거 어떠세요?
우리 초코가 오늘 자기야를 아주 그냥 조마를